셋. 8월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일단 모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여기 모였겠습니까? 이번에 8월에 만약에 한미 군사 훈련이 강행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죠. 남북관계는 영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또 그 여파로 내년 대선에서 민주개혁 진영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한반도의 한미연합훈련 8월에 있는 이것부터 막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뜻으로 모이셨는데 어떤 분들은 연합훈련 있는다 이 이제 강행한다고 해서 한국 한미가 뭐 북쪽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겠냐 그냥 지나가지 않겠냐 별일 있겠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 지난 기간에 북미 관계를 약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되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2017년 정도부터 2017년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 가서 북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얘기했죠. Totally destroyed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뭐 영어로 하여튼 북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 인류 앞에서 북을 공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자 북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인 화성 15를 발사함으로써 정면 대결 의사를 밝혔죠. 그래서 전 세계가 노심초사하면서 아 이거 이제 드디어 3차 세계대전 핵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가 이제 용단을 내렸죠. 아 북쪽이랑 전면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사실 2017년 이전과 이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2017년 이전까지는 본토가 공격받는다라는 두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도 이제 한반도에서 하고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2017년에 북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미국 본토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달려가서 회담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2018년의 정세가 이제 펼쳐지게 되죠. 북미 싱가포르 선언이 나오고 남북 4.27 선언이 나오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았던 2018년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네, 미국 잘못이죠. 물론 우리도 좀 잘못했는데요. 남쪽도 남쪽 정부도 좀 잘못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잘못입니다. 미국이 싱가포르 선언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트럼프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북에. 그래서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약속을 지켰죠. 중지했었습니다. 훈련을. 자 그런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정부도 북과 이제 화해를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자기들도 약속을 파기했고 그럼 자기네만 파기하면 좋은데 한국 정부가 북쪽과 화해와 협력 통일로 나아가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한미 워킹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제동을 걸었죠.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악화된 거죠. 자 이제 북쪽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미국과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2017년에 대결을 했다가 2018년에 대화를 시작해서 좋은 결과의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남쪽이 그걸 다 어기고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리가 생길 것 같습니까? 네? 분노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배신감에 잇따르는 분노. 야,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하는 화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신, 분노 응징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심리학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연애하다가 배신당하면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았어요? 자 북쪽도 사람 사는 곳인 만큼 당연히 그런 배신을 경험했을 때는 그런 심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죠. 분노가. 그래서 북쪽이 어떻게 태도를 바꿨냐면 대화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너희를 믿을 수도 없고
어차피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만나서 해봤자 어차피 또 안 지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대화를 안 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 그렇지 않으면 일절 대화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북은 미국에 대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천명합니다.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강하게 나오면 우리를 압박하고 적대시하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겠다. 그리고 선하게 나오면 우리도 선하게 나가겠다. 그리고 최근에도 노동당 회의 대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결에도 대화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강대강 선대선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8월에 군사훈련을 한다면 미국이 뭘로 나간다는 거예요? 북쪽 입장에서 보면 뭘로 나오는 겁니까? 강으로 나오는 거죠. 강. 확실하게 강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간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가 바로 8월의 군사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도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강은 강으로 반응하겠다고 계속 얘기했고 대결 대화에 다 준비하지만 특히 대결에 더 빈틈없이 준비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강으로 치겠다는 걸 예상하고 있는 거고 자기들도 강으로 반응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8월 달에 군사훈련이 강행되면 북은 강으로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정도의 강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실제적인 뭐 충격적인 실제 행동 이런 얘기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어때요?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국민들이 거의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군사훈련하면 큰일 난다, 8월에. 일반인들은 훈련을 한다는 사실 자체도 잘 모르죠. 네,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허풍론을 내세웁니다. 북쪽의 말폭탄에 불과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뭐 조금 전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허풍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북미 관계의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관찰한다면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6월인가요? 연락사무소 폭파 있었죠. 그리고 북이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시키고 군사행동 계획을 세웠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노동당 확대인가요? 거기서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보류 결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현합훈련이 강행된다면 북쪽에서는 보류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집행할 가능성이 있죠. 미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가고. 그러니까 허풍으로 결코 볼 수 없는 하나의 일련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쟁 불가능론을 내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미 군사력 때문에 이제 북은 공격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갖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사고방식인데요. 왜 그러냐면 6.25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전쟁 때도 북은 공격 못한다. 미국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리고 실제로 군사력에선 비교가 안 됐었죠. 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미국과 대등하게 싸우면서 휴전협정을 맺었죠. 또 그 이후에 북이 핵무기가 없을 때에도 미국과의 결사를 어떻게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북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전쟁을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국이 도발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강경 행동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푸에블로 그 피납 사건이라고 해야 되니까 납치 사건? 아니 납포 사건? 뭐 하여튼 푸에블로 사건, EC-121기 사건, 판문점 뭐 미르나무 사건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북쪽은 핵무기가 없을 때에도 전쟁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핵무기까지 있습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전쟁을 더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뭘 못하는 거냐면 핵무장 국가끼리의 핵전쟁을 못한다는 얘기지 국지전은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북쪽에서 한국과 국지전에 돌입했다. 미국이 개입을 하기가 쉬울까요? 핵무기가 없을 때에 비해서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개입을 그냥 당연히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미국이 개입을 하고
그게 북미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양 국가 간의 핵무장 국가 간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히려 지금은 군사적 개입을 더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격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연평도 이상의 사건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지원을 요구하는 신호다. 예,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도 있군요. 자, 근데 예, 북쪽이라는 사회에 대한 지독한 무지에서 나오는 얘기죠. 북쪽 사람들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해서 굴복하고 저자세를 보일 거면 고난 행군 때 이미 미국의 백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 북이라는 사회는 뭐 먹을 거, 돈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사회가 아니에요. 뭐 좀 쉽게 표현하자면 가오를 최고로 치는 사회, 자존심, 민족의 자존심 이런 걸 최고로 치는 사회입니다. 식량 지원 이런 걸 기대한다. 뭐 우리가 좀 배가 고프다. 그렇게 해서 뭐 전쟁 훈련 이런 걸 용인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위기가 결국 대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인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남쪽과 미국, 특히 미국이 태도를 변화시켜야만 대화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핵전쟁 위기가 급반전된 것은 트럼프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즉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용단을 내리고 회담장에 나섰기 때문에 대화 국면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미국이 그럴 거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모릅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고 고조시켰다가 미국이 태도 전환하기를 기대해 보세.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참 이제 큰 문제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하는 지금 범국민적 투쟁을 벌려야 되는 이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딴 것도 중요하죠. 전쟁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 전쟁 위기를 일단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1순위인데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제가 국민들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이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왜 당명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적폐 세력이 부활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 개혁 진영이 최소한 승리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적폐 세력들 뭘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까? 한반도 적대관계, 남북 적대관계, 긴장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해서 살아온 세력 아닙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서 남북 간의 증오감이 팽배해지면 이 적폐 세력들은 너무 좋죠. 민주개혁 진영을 다 뭘로 몰아붙이면 돼요? 평화를 주장하는 빨갱이, 친북 세력, 종북 세력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죠. 한마디로 색깔 공격을 할 수 있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적폐 세력은 끊임없는 색깔 공격으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온 그런 반통일 집단이죠. 반민주 집단이고. 그러니까 긴장이 고조되면 적폐 세력한테는 정말 유리한 겁니다. 야, 드디어 우리의 시대가 왔다. 말 안 듣는 놈들 다 색깔 공격으로 몰아붙이고 박살을 내자. 반면에 진보개혁 진영은 크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1순위로 공격받는, 색깔 공격을 받는 집단이기도 하고 전쟁 위기가 터지면 야, 이러다가 또 미국이 싹 쓸어 들어와서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될 수 있고 한마디로 보수 세력, 적폐 세력들은 기가 살고 진보 개혁 진영은 기가 죽는, 위축되는 이런 판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색깔 공격에 의해서 정치판이 출렁거린다는 것은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증명해주고 있는데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2018년도에 국민 지지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80%를 넘었죠. 우리나라 꼴통 보수 지지층이 30%가 넘는다고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절대 그 30%는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돼서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되자 꼴통 보수층의 10%가 배신 때렸죠.
80%가 문정권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국에서는 공포 때문에 보수 결집력이 나타납니다. 색깔 공포 때문에. 근데 그게 와해되면 보수도 와해됩니다.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영이 80%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리, 평화가 도래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최상의 상황이라는 거죠. 반면에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제가 볼 때는 보수는 총결집할 거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적폐 세력이 부활하기에 최고의 찬스는 바로 어떻게 보면 군사훈련, 8월의 군사훈련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왜 이 한미 군사훈련을 반대해야 되냐면 숙미 공미 사상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 미국을 숭배하고 있죠, 거의. 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 많은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여전히 미국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숭배라는 거, 숭미, 미국을 숭배한다는 건데요. 숭배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공포가 있습니다. 공포. 사람은 어떤 사람이 너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높게 바라보는 것, 그건 존경이죠. 존경하는 겁니다. 아, 이건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건 존경이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을 떠받드는 건 뭐예요? 존경이 아니라 숭배인 거죠. 그래서 원시인들은 보통 그 자연 숭배 이런 걸 했는데 왜 숭배를 했어요? 번개 맞기 싫어서, 곰한테 잡아먹기 싫어서, 너무 강력한 힘이니까 무서워서 숭배하는 거죠. 광신도들이 왜 자기네 신이나 교주를 숭배합니까? 무서우니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람한테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숭미라는 것의 본질은 사실 공미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을 두려워하는 공포.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 공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이제 숭미로 표현되는 거고. 여러분들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에 미국이 운영하는 세균 실험실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주피터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군 기지에서 세균 실험을 하고 있어요. 탄저균 뭐 이런 걸 비롯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신경을 안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존재가 아예 한국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사고하고. 미국의 문제야? 그러면 나는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아예 등을 돌립니다. 무서우니까. 성역처럼 돼 있습니다. 성역. 미국이 군사훈련을 할 때 전략폭격기에다가 핵폭탄을 탑재해서 한국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언제 북에 그걸 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관심 없고 발언권도 행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러든지 말든지 세균 실험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다 죽게 된 다음에야 관심을 좀 가질 거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철저할 정도로 체념, 자포자기 이런 태도로 대해왔다는 것이죠.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손 놓겠다. 우리 영역이 아니다.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태도. 이제는 좀 이걸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가 2018년에 그렇게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서 화해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그 극적인 계기, 그거를 미국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마디로 눌러버렸지 않습니까? 이때 미국에 대해서 저항을 변변히 못합니다. 정부도. 이걸 깨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 8월에 그걸 반대하는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디 갔지? 예, 숭미 공미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숭미 공미 사대주의죠. 그건 결국 자기에 대한 불신으로 기착됩니다. 에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미국에 맞서서 우리가 저항을 해. 어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이런 식의 자기에 대한 불신, 자기 힘에 대한 불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됐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거의 제가 볼 땐 임진왜란 시기에 명나라의 도움이 없으면 일본하고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권의 수준, 그런 그 당시의 지도층의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명나라 필요 없다. 민중의 힘에 의거해서
12척의 배로 일본을 조지겠다 뭐 이런 자세, 정신 자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항쟁을 통해서 국민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8월에 군사훈련을 우리가 저지시키고 남과 북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화해의 분위기로 나가서 기존의 남북합의들을 이행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민족에 대한 믿음, 힘에 대한 자각 이런 것이 엄청 높아지겠죠. 우리끼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8월 군사훈련, 한미 군사훈련을 우리가 저지시키느냐 저지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긴장고조와 전쟁의 상황으로 나가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대선에서 필승이냐 필패냐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반드시 이번 8월에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시켜야 되고요. 남북 화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미 군사훈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중단으로부터. 이거 없이는 북과 대화를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 정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남과 북의 대화 분위기는 복원될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과 대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다면 종전선언까지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이죠. 그냥 정전 중입니다. 그래서 북은 예전부터 계속 평화협정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자. 근데 미국은 계속 거절했죠. 근데 이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태를 우리가 끝장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고 기존의 남북 합의를 빠른 속도로 이행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반도의 정세,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둘째치고 내년 대선에서 압승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8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외에도 더 많은 의의가 있겠지만 다 아실 거라고 예상하고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